So with me now is Slayer Sella, formerly coach. Had a bit of a scare there on Twitter when we thought Slayer's Jessica had fired you, but actually you were promoted to head coach. So first I want to ask you, what did you do before becoming a StarCraft II coach? And I guess, what was the process in becoming head coach? 전에는 StarCraft II 플레이 전에는 그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그 전에 웨라라는 팀에서 소속돼 있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클랜 소속이었는데 여기서 그 시즌 1 때 64강에 올라갔던 계기로 해서 약간 유명세를 타다가 외국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다가 이제 누나 인투 더 레인보우인 김성재 선수와 알게 되고 이렇게 연결돼서 요한이 형과 어떻게 연락이 되고 대회 때 잦은 만남이 있다가 누나가 웨라클랜이 해체되면서 누나가 이제 제시카 누나가 연락을 했어요. 그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은데 약간 시간이 지난 후에 가입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가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 클랜원에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이제 외국을 노리면서 이제 코치로 한번 플레잉 코치로 하면서 조금 더 높은 곳을 먼 곳을 바라보자 해서 이렇게 되고 이번에 GSTL 때 우승을 하면서 그 성과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좋게 보여주셨는지 봐주셨는지 이렇게 팀 코치로 해주셨어요. So when you and Jessica are looking for players to add to the team, what kind of qualities do you look for? 첫 번째는 실력을 보긴 하는데 그 전에 가능성, 이 선수가 얼마나 더 크게 될 수 있고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클랜원에서 지켜봐요. 이 선수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태도, 어떠한 그 마인드 이런 거를 쭉 지켜보면서 이 선수가 괜찮다. 이제 앞으로의 게임 실력이나 전체적인 면이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거나 자질이 있거나 하는 선수들을 우선 보고 나서 이제 업다운 매치를 하면서 실력이 조금 더 오르는 순간 이제 다음 2군 클랜 소속으로 간 2군 팀원 소속으로 간 다음에 또다시 여기에서 업다운 매치를 해서 실력이 되면 이제 1군 소속 1군 팀 소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달마다 이제 업다운 매치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지면 바로 강등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건 실력 그리고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역시 인간성, 인간미 이런 것도 많이 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Now it can't be an easy job being a coach of a StarCraft II team. What is the biggest challenge you've had to face so far? 참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감독이 된 지는 채 이틀, 삼일 됐는데 그 전에 거의 모든 일을 코치로서 도맡아 했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나 각각 개개인의 선수에게 그 연습을 그 선수에 맞는 연습을 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수 개개인의 그 스타일이나 성향 같은 걸 파악해서 일일이 연습 스케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고 또 그 연습 스케줄이 이 선수와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수도 힘들고 저도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As a coach of Slayers, you certainly have a lot to be proud of. Is there a favorite moment in all your coaching? 우선 뭐 간단하게는 여기 슬레이어스 숙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잡일 같은 거 기본적인 뭐 클리닝이나 뭐 설거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좀 큰 문제는 업다운 매치 같은 거를 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담감 선수들이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런 게 이런 작은 면에서는 이런 게 좋고요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으로 무언가를 서로 높은 곳을 한 곳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부분에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I think most StarCraft players would agree that currently, at least, the best StarCraft comes from Korea. So as a Korean coach, what's your opinion of the foreign StarCraft scene? 제 입장에서는 해외 팬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스타크래프트의 그 인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GSL이란 리그가 한국에서 먼저 시작됐고 세계 리그가 그래서 아직은 한국 쪽이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나 하는데 워낙 세계가 넓다 보니까 그래도 해외 팬을 위한 무언가 더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해외 쪽이 시장이 더 넓고 사람 수도 많기 때문에 해외 쪽이 지금 더 발전하고 커가고 있는 이런 지금 무궁무진한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I love foreign fans. 예,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Unfortunately, many StarCraft players in the foreign scene don't have the benefit of a coach or a team house like the Korean players have. So, what advice do you have for an aspiring StarCraft II player who wants to play on this level? 처음 제일 중요한 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 그 다음이 중요한 건 재능인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서 재능보다는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기 전까지의 노력. 처음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부분이 재능이 없다면 이 재능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더한 노력. 이 부분이 제일 큰 충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비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줄 알아야 프로게이머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든 뭐 연애 데이트든 주변 뭐 친구들 일 이런 걸 다 포기해야 자신이 원하는 걸 어딜 가든 그런 걸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 힘든 길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때 했을 때야만 가질 수 있는 직업 네 이건 것 같아요. Now, Sela, you certainly have a lot of fans out there.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them? Yeah, sorry guys about my stream because coming soon about GSTL again, so I can't stream no more. Maybe 2 weeks or 3 weeks. Maybe after I will stream again, keep looting our team slash team and keep looting me on GSTL again. I love you.